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견실하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35절에서 49절 몸의 부활. 바울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물음에 씨앗의 비유를 통해 애기쉽게 설명합니다. 씨앗은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생명이 껍질을 뚫고 나올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씨앗만 볼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씨앗을 감싸고 있던 껍질이 완전히 깨어지는 고통을 감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껍질은 인간의 몸과 같습니다. 껍질이 깨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위한 과정이며, 이 완전한 죽음 후에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50절에서 58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며 사랑과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학문과 이방 종교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 비록 부활이 추상적인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수고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거룩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더욱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에 붙들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